광동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자 울산시가 공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공영 개발 사업성이 인정되면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축구장 200개 크기의 북구 강동 관광단지입니다. 울산시는 이곳에 청소년 수련지구와 복합 스포츠지구, 워터파크 지구 등 8개 지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시설인 강동 리조트는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고 안전체험관과 키즈 오토파크만 들어섰습니다. 민영개발로 추진하다 보니 토지 매입이 어렵고 땅을 나눠 일부 구역만 개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동 관광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울산시가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북구청에서 울산도시공사로 바꿔 토지를 사들인 뒤 민간 투자자에게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2월까지 공영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존 마스터 플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동 관광단지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들어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도시공사가 부지를 확보해서 민간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되고 관광단지 조성도 훨씬 빨리 추진될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에다 외곽 순환도로까지 뚫리면 강동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장에선 좀 더 두고 보겠다는 반응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보겠지만 우선 전체 경기가 다 이런 상태에서 실물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누가 투자를 하거나 상가를 다 임대차를 받아서 뭐 들어오시거나 이렇게 하실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상 부지 매입비는 3천억 원. 용역에서 공영개발의 사업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영개발을 하려면 정부의 심사와 시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